자, 프랙티스 5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쭉 한번 보니까 트위스트 반전이라는 단어, 턴 전환이란 단어. 나머지는 다, unfold라는 단어 모르겠다. 전개되다. 알겠지? unfold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부터. 자, 한번 가봅시다. At their hurt. At their hurt 하면 hurt가 심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근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근본적으로 게임은 differ from other media. 다른 매체. 미디어 하면은 매체야. 다른 매체와는 다르다. 어디? 하나의 근본적인 방식에서 다르다라는 거야. 됐어? 아,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뭐가 되겠어? 게임과 다른 미디어의 차이가 되겠지. 그치? 게임과 다른 미디어. 다른 미디어가 서로 VS보다 이게 낫겠다. 그치? 자, 서로 다르다. 자, 그게 서로 다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가 저자의 생각일 거 아니야. 어떻게 달라? 그들은 offer players. 자, 이게 지금 4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IO, DO 이렇게 가는 거다. 그들은 그 플레이어들, 플레이어들은 뭐야?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 플레이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야. 기회가 무슨 명사야? 추상명사니까 투부정사 수식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에 영향을 끼쳐? 그들만의 노력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다르다는 거야. 아, 오케이. 되게 심오하네. 그냥 우리는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라는 게 뭐다? 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게임과 다른 매체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맞지? 아니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노력을 하면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지. 그치?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 어린 거다. 알겠지? 사람이 사람 마음처럼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 10개라면은 8개가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게임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작해 놨기 때문에 게임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야. 자, with rare exception. 자, rare 하면 드문, exception 하면 예외. 그러면 드문 예외와 함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의 예외가 없이 이런 뜻이야. 거의 예외가 없이 이것은 어디에서는 그 영화나 소설, 텔레비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아, 이게 게임에서는 노력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TV라든지 아니면은 TV가 아니, 맞지? TV나 영화나 그 다음에 소설 여기에서는 전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됐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질 않는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거 표시를 할게. 왜냐면 이게 다른 매체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또 가보자. Readers and viewers of these other media. 자, 이러한 다른 매체의 독자나 아니면은 시청자들이, 자, 얘네가 주어가 되는 거지. 독자나 시청자들이 따라온다고. 그치? 뭐를 반영, 뭐에 반응하면서,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우리 뭐라 그랬어? 분사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뭐에 반응하면서? 그 이야기에 반응하고, 그것의 반전에 반응을 하고, 그것의 어떤 전환에 반응한다고. 뭐 없이 without having a direct personal impact on the events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케이 꾸며줘. 자, 어디까지? 자, 그러면 가보자. 그들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영향을 갖지 않은 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에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 아,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뭐 하다? 영향이 어떤 결과 노력에 의한 결과 노력에 의해서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직접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 자, 영향을 줄 수가 없대. 야,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해 봐. 아니, 만약에
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니 이 작가가 그거를 새드엔딩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왠지 그 전개 자체가 되게 슬플 것 같은 거야. 아 그러면 내가 그 전개를 해피엔딩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새드엔딩이 해피엔딩으로 바뀔까? 에이 그렇진 않겠지. 그치? 그게 개인적으로 개인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영화나 TV나 소설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노력해선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차이라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서 매너는 방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비디오 게임들도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spending habits. spending habit 하면은 이거 소비 습관이야. 같은 방식으로 비디오 게임이 소비 습관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만약에 뭐 하면 그 플레이어들이 뭐 하면 많은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을 사거나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패키지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면 소비 습관이, 소비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대. 어, 이거 지금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야? 아, 좀 이상한데? 지금 소비 습관에 뭔가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 이게 너무 생뚱맞다. 그치? 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게임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만 TV, 영화, 소설은 직접 영향을 못 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치? 4번 한번 가보자. 게임에서 선수들은 그 유니크 어빌리티,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능력. What unfolds. Unfolds가 아까 전개된 되다라고 했지. 전개되는 것. 그러면 게임의 어떤 줄거리나 그런 거 얘기 아니겠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갖고 있다. 너희들이 아마 풀 때 unfold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핵심은 이 통제잖아.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이 통제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4번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었겠지.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 아, 소비 습관을 갑자기 나오는 게 이상했던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은 통제할 수 있는 게 게임만의 어떤 게임만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은 정답이 안 되면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비디오 게임과 같은 소재는 잘 가져갔으나 저자의 생각인 spending habits로 가기에는 좀 부족했지. 자 저자의 생각을 spending habits로 가기에는 부족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저자의 생각이라고 써는 거. 자 됐어? 자 이제 흐름무관의 마지막 practice 6 한번 가봅시다. 자, 프랙티스 6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너희들이 모르는 단어들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translation 번역해서 cogniz 아마 몰랐을 거야. 아마 프랙티스 6 많이 틀렸을 텐데 자, 아마 단어들을 좀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 cogniz는 아늑함, cozy 하면 이게 형용사, 편안한 아늑한 이란 뜻이야. 반드시 알아놔. do justice, 무엇을 올바로 평가하다고 togetherness, 단락, 침묵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알아둬야 돼. intimacy 너무 중요한 단어고 자 그 다음에 뭐 spiral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한번 첫 문장부터 가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회거? 회거 뭐 아무튼 간에 휘거? 희거 라는 뜻인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래 이게 명사꾼마? 명사로 동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게 어떤 용어냐? 데니쉬니까 덴마크 용어인 희거인데 얘가 뭐다? 명사도 되면서 동사도 된다 이거지. both A and B는 A, B 둘 다니까 얘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does not have a direct translation into English. 그게 직접적인 번역이 없다라는 거야 영어로. 그러니까 희거라는 단어를 덴마크 단어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야 영어에서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글의 소재는 뭐야? 희거라는 거지. 희거. 자 희거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자는 무엇을 얘기할 거냐. 자 가봅시다.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냐면 would have to be cogniz. cogniz 아늑함일 수 있대. 하지만 그것조차 do it justice 올바로 평가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이거지. 그치? 자 while 하면은 접속사. 자 얘 형광펜 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 while 역접도 알아놔야 돼. 무조건 but이나 however의 역접만 알고 있으면 안 돼. while도 역접이야. 그래서 그 희거가
is centered, 초점이 맞춰져 있대. 그런 뭔가 아늑한 활동들의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은 행복과 단란함의 정신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 여기에서 이제 좀 나왔네. 그치? 아, 뭐 여기까지 표시할 필요 없는데 이거 표시 안 해도 돼, 얘들아. 알겠지? 얘가 가장 중요해. Why를 통해서, 역접을 통해서 well-being과 togetherness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well-being 하면은 뭐야? 행복, 안녕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togetherness, 단란함. 단란함. togetherness, 단란함이라는 한국말보다 togetherness, 함께함, 이 영어가 훨씬 더 낫지, 그치? 자, 그래서 희거는 한 단어로는 바꿀 수 없으나 well-being과 togetherness를 의미하는 거다. 여기에서 저자의 생각이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그것은 전체적인 접근이래. 의도적으로 뭐해?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만들고 연결성을 만들고 따뜻함을 만드는 거야. 뭐와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엔드니까 우리 자신과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성, 친밀성, 따뜻함, 그거를 만드는 거래. 아, 이게 지금 뭐야? 단란함이잖아. 단란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2번도 안 되는 거네, 그치? 자, 뭐다? 주변 사람들, 그치? 주변과 어떤 친밀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자, 됐습니까? 귀찮으니까 이것만 쓸게.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When he got. 자, 아까 he got가 뭐라 그랬어?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동사로 쓴 거네. 우리가 he got 할 때 we make a conscious decision.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어떤 의식적인 결정인지 추상적이니까 형용사로서 꾸미자. To find joy in the simple things. 간단한 것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것 해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의식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단란함도 있지만 이런 행복감도 있지, 그치? 자, 근데 이 간단한 거라는 게 뭐야? 우리가 요새 우리 이런 거 있다, 뭐 소확행, 그치? 간단한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그치? 자, 소소한 거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게 바로 소확행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야, 맞지? 자, 됐지? 얘가 소확행을 얘기하는 거지. 화살표를 잘 봐. 얘는 togetherness고 얘는 well-being이야. 됐어? 자, 그 다음 가봐. 그 단순한 거에서의 즐거움, 뭐와 같은? such as making a home-cooked meal. 자, 집에서 요리하는 집에서 어떤 식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거에서의 즐거움이 has been removed. 그게 제거가 됐대. 갑자기 제거가 됐대. 왜냐하면은 우리가 perceive A as B 이거 알아두고 있지? 그렇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A를 B로 인식하다 이거잖아.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어렵고 시간 소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음식하는 것을 굉장히 집에서 음식하는 게 제거됐다. 그 얘기야. 아,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와? 아, 그렇지. 이해됐어? 아니, 간단한 거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를 갖다가 빼버리네. 이상한데? 자, 가보자. 예를 들어서 lighting candles, 뭐 하는 거? 자, 촛불에다가 불 붙이는 거. 그리고 drinking wine with a close friend,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잠시 동안, 너가 in a while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한동안이지? 한동안 당신이 보지 못했던 가까운 친구들과 와인 한잔 마시는 거, 혹은 sprawling out on a blanket. 자, blanket은 어떤 담요잖아. 담요 위에서 대자로, 큰 대자로 들어놓는 거, 대자로 뻗는 거지. 뭐 하면서? While having a relaxing picnic in the park with a circle of your loved ones in the summertime. 자, 여기까지인데, 드럽게 긴데 어찌됐든 간에 공원에서 너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치? 자, 너가 사랑하고 있는, 너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원에서 둘러싸여가지고 여름날 그런 쉴 수 있는 편안한 피크닉을 가지면서. 자, 얘가 접속사 다음에 분사 구문이야. 지금 오늘 두 번째야. 그렇게 가지면서 담요 위에다가 대자로 뻗는 거. 자, 지금
얘가 주어 1. 자, 얘가 주어 2.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 3. 이렇게 되면서 이 주어들, 동명사 주어들의 동사가 can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 이 둘 다가 희고다. 이 얘기야. 자, 됐어? 자, 이게 왜 두 개라고 돼 있냐면 lighting candles랑 drinking wine with a close friend랑 이게 하나야. 알겠지? 자, 됐어?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잘못된 거지. 갑자기 왜 집에서 식사하는 걸 왜 없애? 그치?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이 바로 소확행이다. 자, 이런 예시를 들으면서 끝났네. 그치? 자, 예시. 그래서 뭐 촛불 켜고 친구들과 와인 마시기. 그치? 자, 요거라거나 아니면 대자로 누워 있기.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희고다. 자, 그런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일단 while 역접을 통해서 희고가 뭔지 행복과 단란함이라는 거. 자, 그 희고에 대한 얘기가 while 역접을 통해서 나왔고, 얘는 어찌 보면은 지금 소재 자체는 잘 끌고 왔지만 얘가 저자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6번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됐습니까? 자, 렉처 1, 2 남아있으니까 자, 이제 프랙티스 6까지 됐는데 일단 흐름무관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제 왜 그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아마 알았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아, 주제를 진짜 찾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잘 찾아버릇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순서배열 넘어가서 순서배열 1, 2 들어가 봅시다. 자, 순서배열 들어가 보자. 자, 일단 순서배열 첫 번째 단어들. 자, 독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알아놔야겠지, 그치? 자, 근데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없어. 그치? mistake A for B는 반드시 알아야 돼. A를 B로 실수하다가 아니라 오인하다야. 오인하다라는 것은 잘못 알다라는 거니까 알아놔. 자, 가봅시다. 일단 시험에는 요게 나올 거야.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성공했어. 우리가 말하기를 콤마 다음에 ing 나오지. 자, 이걸 사용해서 그녀가 성공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뭘 사용하냐, 그 동사 the verb to be 하면은 비동사거든. 비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갖다가 넌지시 알려주기 위해서. 됐어? 넌지시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를 사용해서 그녀가 성공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됐지? 자, 이쪽은 뭐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깔끔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녀는 성공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이러한 상태들을 넌지시 알려주기 위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가봅시다. 자,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좀 분석을 해줄게. 자, 봐봐. 자, 일단 제시문을 잘 봐야겠지. 자, 일단 순서배열 푸는 거는 어떻게 해? 일단 제시문을 잘 정리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해. 가봅시다. 몇몇 사람들에게, for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뭐뭐에게야, is a irony.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야. 성공의 아이러니가 있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chieve great success. 굉장한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이 feel it, 그 성취감, 그 굉장한 성공을 느끼지 못한다 이 얘기야. 알겠어? 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무조건 제시문의 끝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자, 제시문의 끝부분을 보면 분명히 성공은 했는데 성공을 느끼지 못한대. 자, 성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다음 거 가봅시다. 절대 A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A가 아니라 이제 B로 갈 거야. 성공, 대조적으로 성공은 is a feeling or a state of being. 자, 그거는 하나의 느낌이자 상태라는 거야. 아니, 이걸 생각해봐. 이거 형광펜. In contrast를 활용하는 거야. In contrast는 뭐야? 얘는 대조의 접속사야. 대조의 접속사가 들어가려면 뭔가가 대조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성공과 대조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B는 못 가. 자, C로 한번 가봅시다.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예시를 든다면 성공을 했지만 성공을 느끼지 못하는 예시가 나와야 돼. 가보자. 몇몇 사람들이야. 자, 주어 뒤에 who. 그러면 관계대명사. Achieve fame. 자, 얘가 지금 동사니까 fame 하면은 명성이지. 명성을 성취한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야? 외로움에 대해서 말한대. 그 외로움이 뭐다? That often goes with it.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그것과 함께 오는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한대. 아, 지금 보니까 C를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은 분명히 했는데 이 사람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정확히 C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네. 그러면 C가 일단 맞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가 뭐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야. 하지만 지나치게 종종 미스테이크 A for B, 하나를 또 다른 것과 함께 오인을 한다라는 거야. One, the other는 언제 써? 딱 두 개일 때 쓰지?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 하나는 성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성공을 성취로 헷갈리거나 성취를 성공으로 우리가 그거를 오인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도대체 왜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끝냈어. 그치? 자, 성공과 성취가 서로 다른 거라고 하니까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대조를 걸게. 그치? 자, 왜 성공과 성취가 다르니까. 자, 됐어? 자, 그러면 자, 답은 나왔어. 일단 C가 첫 번째지. C가 첫 번째인데 대조적으로 성공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딱 기준으로 잡아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대조적으로 성공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 성취가 나왔어야 대조적으로 성공은 이렇게 나오지. 아, 진짜 인컨트라스트로 다 풀어버리네. 정답은 끝났어. C, A, B야. 맞지? C, A, B. 왜? 여기에 지금 봐봐. 성취는 이러면서 성취에 대한 게 나오고 성공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무조건 대조가 앞뒤가 똑같은 게 걸려야 돼. 알겠어? 근데 지금 여기다 대조를 걸 순 없잖아. 왜냐면 성공과 성취를 둘 다 가져갔는데.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자, 성취라는 것은 명사 뒤에 주어 동사야. 오케이, 꾸며봅시다. 당신이 도달하고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바로 성취래. 그게 바로 목적과 같다라는 거야. 자, A로 갔어. 여기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 야, 성취라는 것은 소위 목적과 같아. 그치?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뭔가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에서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 그랬지. 그치? 뭔가 실체가 있는 무언가고 명확히 정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한 무언가래. 아하, 그러니까 얘는 뭔가 실체가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뭔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무언가래. 그것은 온다는 거야. 뭐 했을 때? 네가 추구하고 획득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을. 항상 what이 있으면 꾸미듯이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치?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획득했을 때 그 성취는 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로 가면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목적, 실체가 있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를 갖다가 추구하거나, 그치?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오게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 너희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나온 대학교는 고려대학교로 가고 싶어. 그러면 고려대 입학. 이거는 성취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바로 성취야. 왜? 목적이면서 실체가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성공은 뭘까? 성공은 바로 감정과 상태라는 거야. 자, B로 가보자. 그러면 성공은 뭐냐? 바로 느낌, 감정이라는 거야. 감정. 그래서 지금 보면 She feels successful. 그녀는 성공했어. She is successful. 그녀는 성공을 느껴. 그녀는 성공을 했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뭐를 사용해서 말한다는 거야? 비동사를 사용해서 말한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갖다가 넌지시 나타내기 위해서 비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자, 이해돼?
왜 비동사를 사용해? 아니, 비동사가 너무 유명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잖아. 그치?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쁜 상태. 그녀가 she is upset 하면 그녀가 화난 상태. 이렇게 상태를 얘기할 때 비동사를 쓰니까. 아, 성공은 상태를 나타내니 그러면 비동사를 써서 이렇게 우리는 나타낸다, 그런 얘기야. 자, 됐지? 아하, 그러면 성공과 성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성공은 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왠지 알겠지? 성공은 느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취는 했지만 성공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됐어? 왜? 성취와 성공은 다르니까. 내가 성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느낌이니까. 자, 됐어? 자, 이 글은 in contrast, 대조를 통해서 푸는 게 굉장히 주요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대조의 접속사가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딱 잡아가지고 대조를 잘 걸어서 지금 선생님 푼 방식대로 풀면 되는 거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렉처 2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강의 렉처 2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끝낼 거야. 자, 일단 너희들이 모르는 단어 assign이란 단어 아는지 한번 확인해봐. 임무를 부여하다 라는 단어. appoint,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명하다. assign이나 appoint나 비슷한 단어야. 그냥 다 잘 알아놔야 돼. 자, break the ice 하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light-hearted, light가 불빛만 있는 게 아니라 가벼운 이란 뜻도 있어. 자, 그래서 쾌활한, 명랑한, 자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 없겠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좀 떼왔는데 이번에는 얘가 주어야. 자, 이렇게 콤마 콤마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올 때 있지. 자, 이럴 때는 이걸 삽입절이라 그래. 그녀가 말하듯이, 그녀가 말했듯이, 이런 식이야. 그녀가 말했듯이 이번에는 she was first. 자, 지금 얘가 주어가 아니지? 얘가 지금 부사로서 이번에는 그녀는 뭐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라고 강요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녀는 더 알게 됐다. be aware of 하면 더 알게 되다 이런 뜻이야. 더 알게 됐다. 뭐 수업과 논쟁의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됐다. 그 얘기지. 그치? 왜? 뭐 왠지는 그 뒤에 나오겠지. 그치? 자, 한번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의 끝부분과 처음을 비교해서, 끝과 처음을 잘 비교해서 푸는 거야. 자, 매일 in each of my classes, 내 매 수업에서 나는 임의로 선택을 했다. 누구를? 두 명의 학생들을.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데? Who are given? 자, 주어진 학생들이야. 자, BPP니까 수동태 잘 살려야 돼. 뭐로 주어져? 여기 직접 목적어네. Official questioners. 이게 뭐야? 공식적인 질문자의 타이틀을 주어진 그런 두 학생을 선택을 했대. 아, 이 학생들은 지명이 돼. 뭘로 지명이 되냐면 이 책임으로 지명이 된다라는 거야. 이 책임이 추상적인 명사니까 to 부정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맞는 거지. To ask at least. 최소한도 한 개의 질문을 그 수업 동안에 해야 될 책임이 할당되는 거래. 이해됐어? 그게 부여가 된다 이 얘기야. 아, 지금 내용이 뭐야? 공식적 질문자를 얘가 배정을 하는데, 두 명의 공식적 질문자를 배정을 하는데 얘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수업에 최소한 개의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자, 됐어? 요런 상황이야. 자, A는 가지 마시고, 자, B를 한번 가봅시다. 자, B를 가니까, 자, after being, 자, after, 다음에 ing 나왔으면 이거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 자, 오늘 한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아. 자, the day's official questioner. 자, 그 공식적인 질문자가 된 후에 내 학생 중 한 명인 Carrie가 visited me in my office. 내 사무실로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야. 아, 공식적인 질문자인 Carrie가 선정이 됐고, 걔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또 한번 가봅시다. It was a lecture. 자, 그것은 뭐였다? 그것은 lecture, 수업이었다. 다른 것과 같은 수업이었어.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자, 형광펜.
자, 너희들은 그냥 읽었겠지만, 자, 대명사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대명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그치?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그 앞에 여자가 나왔다라는 거야. 맞아? 아, 맞잖아. 그 앞에 여자가 나왔어야 she라고 하지. 그냥 무턱대고 she라고 하면 그 she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자, 찾아봐. 우리가 지금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B의 첫 부분, C의 첫 부분을 가는 건데 이 제시문에 지금 그녀가 나왔어, 안 나왔어? 전혀 나오지 않았지. 그냥 반학생들만 나온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C는 100%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B가 100%네. 자, 공식 질문자인 누가? 캐리가 지금 찾아온 상황이야. 캐리가 방문을 했지. 캐리의 방문. 자, 얘가 방문을 했어. 그리고 just to break the ice. 자,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I asked in a light-hearted way. 자, 굉장히 쾌활한 방식으로 질문을 했어. Did you feel honored? 야, 너 뭔가 honored 하면 뭐야? 영광을 느끼니? 영광스럽니? 뭐 해서? 자, 우리 이거 했었는데 감정이 나왔을 때 그 감정의 이유로서 투부정사가 뭐뭐 해서라는 뜻, 투부정사 부사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치? 자, 이래서 너 굉장히 영광스럽니? 뭐해서? Be named. 뭐로 지금 임명이 돼서? 너가 그 학기 공식 질문자 중 한 명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네가 좀 영광스럽냐 이 얘기야. 자, 됐어? 아, 이게 말이라고 그래? 졸라 짜증나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했는데 야, 너 공식 질문자에서 영광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됐지? 아니, 그리고서 지금 수업으로 넘어가긴 좀 그런데 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she answered. 대답을 해야지. 오케이?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형광펜. 자, 이 힌트로서 BAC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야.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서 100%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됐어? 그 다음에 in a tone, 진지한 어조로 그녀가 대답했다. 동사 뒤에 대절이니까 명사절 대 들어갈 거야.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녀가 극도로 긴장했었다고 대답을 했어. 뭐 했을 때 when I appointed her at beginning of class. 자, 수업 초반에 그녀를 지정했을 때 엄청 떨렸대. 하지만 오케이, 형광펜. 내용상 중요하지? 그치? 하지만 그 수업 동안에 그녀는 다르게 느꼈다는 거야. 뭐를? How 의문사절 들어간다. How she'd felt during other lectures. 자, 다른 어떤 수업 동안에 그녀가 느꼈던 것과 느꼈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꼈다라는 거야. 아, 지금 얘가 처음에는 되게 떨렸는데 A로 가니까 굉장히 처음에 지명됐을 땐 긴장이 됐다가 뭔가 다른 느낌, 그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다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얘가 나왔구나. 아니, 그건 다른 수업처럼 똑같은 수업이었어. 그치? 똑같은 수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다. 그치? 그녀가 강요를 받았대. 뭐 하도록 강요를 받았냐면 to have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거야. 이해됐어? 왜? 얘네가 이제 같은 수업인데 높은 수준의 의식,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도록 강요를 받았대. 아니,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강요를 받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질문자야. 내가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질문을 하려면 그냥 이상한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업도 더 꼼꼼히 듣고 뭔가 그렇게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녀가 더 많이 be aware of, 더 많은 수업과 논쟁의 어떤 내용을 더 잘 알게 됐다 이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 자, 그녀는 인정했다. 뭐를? 동사 뒤에 명사절. 그 결과로 그녀가 더 많이 그 수업으로부터 많은 걸 얻었다. 자, out of는 from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수업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다 얘기지. 얻었다는 걸 인정했다 그 얘기야. 자,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문은 she 대명사를 통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질문, 대답, 이걸로 가지고서 푼 거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중요한 건 순서 배열을 너희들이 풀어와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준 방식 그대로 풀어야 돼. 그대로. 알겠지?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렉처 1, 2 복습하고 해석. 알겠지? 잘해. 얘를 잘해야 프랙티스 1부터 6를 잘 풀 수가 있어. 반드시 니네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그대로 풀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프랙티스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 아니라 복습 해주셔야 되고, 흐름 무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돼?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순서배열 풀었으니까, 그치? 자, 순서배열 프랙티스 1부터 6까지를 풀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지? 그 다음에 단어 정리 꼭 한번 하시고, 단어 정리하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독해 테스트. 우리 독해 테스트 지금 받아가고 있지? 그 독해 테스트 잘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만 실력이 진짜 오른다 그랬어. 자, 됐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숙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거의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내신이야. 내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었던 그 실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뽐낼 시간이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내신 기간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기반을 잘 쌓아왔다고, 포켓용 단어장으로 단어 많이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독해 수업이랑 모의고사를 통해서 영어 문장을 많이 봤어. 알겠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니네들 내신을 잘 뿜어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뭐 실제로 봐서도 좋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희들이 잘 이제 시험을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시험 대비해가지고 내신 잘 맞길 선생님 바랄게. 알겠지? 자, 안녕.